오스트레일리아 저널리스트 줄리언 어산지가 만든 인터넷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는 세계 각국의 미사일 배치와 무기 배치가 상세하게 폭로돼 있어 세계 각국 정부는 줄리언 어산지 때문에 골머리를 낡고 있는데요. 위키리크스에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배치나 북한의 미사일 배치 등이 상세하게 나와 우리 정부 역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 섬에 크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토전략TV? 한국 토끼가 중국에 총을 겨누고 있다. 그 총을 든 손이 바로 백령도다. 중국의 온라인 매체 조선중국 사이트에서는 한반도 지도를 귀여운 토끼의 이미지나 나약하게 손에 붙들린 토끼의 이미지로 묘사하며 한국을 비하하거나 희화하는 게시물이 등장해서 인터넷이 아주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의 손에 해당하는 백령도에 중국의 심장을 조준하는 총이 쥐어져 버렸다며 충격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서단 섬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섬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수도권 인천광역시에 속하고는 있지만 사실 북한의 옹진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연합국이 어렵게 지켜낸 섬입니다. 이 섬은 평양 앞바다와 바레만에서 태평양 방향으로 나오는 중국과 북한의 선박들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대한민국과 연합국 측에서는 백령도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전략 기지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최초의 국제공항이자 세계에서 단 두 개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인 사고체변 비행장까지 있어 수많은 연합국과 국군의 전투기들이 이착륙했었던 섬인데요. 그런데 이 섬이 최근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북한과 휴전 상태,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백령도에는 그동안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대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력 증강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백령도섬의 크루즈 미사일 배치까지 검토되면서 중국에서는 더욱 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적으로 백령도의 배치가 검토되었던 크루즈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500km 수준으로 중국의 주요 전략 자산들이 있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가 모두 사정거리 안에 포함될 뿐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앞바다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국의 백령도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백령도 앞바다에 수시로 함대를 파견하여 군사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백령도 코앞에 동경 124도를 자신들의 해상작전구역 경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거의 매일 중국 함정을 파견해서 백령도 앞바다는 물론 서해바다 전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 작전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했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이은 서해공정 작전으로 명명돼서 서해바다를 완전히 자신들의 내해처럼 만들려는 작전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백령도의 미사일 기지화는 중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미사일 지원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도서 지역 내 첨단 무기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2018년 작성된 NSC 비밀문서를 대거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기밀문서에서는 미국은 대한민국이 대중견제에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재래식 무기 개발과 확충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호주와 같은 파이브아이즈 동맹체와 같은 대중견제에서 가장 주요한 파트너 국가로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비밀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주요 협력국가인 일본 때문에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명분으로 한미 간 미사일 협정을 맺어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지난 2001년 한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과 함께 개정된 한국 미국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사정거리가 300km로 제한돼 있는 상태였지만 지난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심지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 상태가 돼서 사실상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도 한국 스스로 개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현재 현무미사일은 2017년 1000km에 성공했고 현재는 3000km 순항미사일까지 개발 중입니다. 이것에 성공하게 될 경우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도에는 크루즈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거점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중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백령도 공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려면 무려 5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불과 10분 안팎에 도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백령도는 사실상 북한 앞바다에 있는 섬일 뿐 아니라 중국의 산둥반도, 요동반도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서 전력 물자의 신속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섬인데요. 백령도 공항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서해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패권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미중 간 패권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 백령도섬에 중국과 이어지는 가스관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생산한 천연자원을 북한 지역을 거치지 않고 산둥반도에서 백령도로 직결되는 가스관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백령도를 거치는 한중 해저터널의 공론화를 위해 매우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백령도를 통해서 한국을 중국의 경제권 안에 예속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전략은 중국의 2050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를 중국의 경제권, 중국의 영향권 안에 통제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시작되며 중국에서는 이 같은 경제적 예속 정책보다 더 나아가서 백령도 앞바다에 해군 선박을 보내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는 다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런데 백령도섬의 크루즈 미사일이나 효율적인 병력 이송을 위한 공항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중국의 서해 패권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령도는 위그선 도입을 검토한 바 있어 위그선이 해병대 상륙정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유사시 중국의 산둥반도, 요동반도의 일거에 우리 병력이 상륙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백령도가 조용히 남북분단의 현실을 지켜봐왔던 섬으로 남아있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서해공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꺾을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